예, 안양 중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박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꽉 찬 곳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저마저 또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본문 말씀 먼저 이렇게 같이 읽고 이렇게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렇게 주제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내게 나타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좋은 운동선수가 가장 좋게 되는 방법은 좋은 물론 본인의 자질과 기질도 있지만 가장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기서 보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인가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게 과천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보면 때로는 경마장 쪽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근데 경마장 쪽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떤 때는 밤에도 함성 소리가 막 울려요. 아마 말이 막 경주마들이 달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말의 가치가 어떤 말은 그 한 마리의 가치가 많은 수백 마리 이상의 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말의 가치가 수백 마리의 가치에 그 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전투에 나가서 이 잘 훈련된 말은 아주 유능한 장수나 왕을 아주 위경에서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적용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단순하게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잘 훈련된 제자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대임명을 갖다 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사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요.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의 연장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그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또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셨고 또 여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말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또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생을 갖다 이렇게 공생의 기간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적을 베푸던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의 핵심적인 일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일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장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갖다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나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믿어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뽀 왕에게 사도바울 형제님께서 증거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또 사도행전 28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믿어 나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또 그 원하는 바로는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우리로 기업을 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업을 유지하고 앞으로 놀라운 이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전에 우리가 누구의 제자였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누가였나요? 마귀였고 사탄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마귀의 교육, 사탄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자유, 그 다음에 자리, 그 다음에 자기 의지, 개인의 행복의 추구,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너 자신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정말 누구도 타치 않는, 안 받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거짓된 자유와 거짓된 행복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갖다가 점점 마취시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통치권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고 마귀가 끄끄는 대로 우리가 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통치권이 우리를 이끄는 통치권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에 이끄는 대로 우리는 통치권이 하나님 말씀에 이끈다는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통치권이 이미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에 저항하는 우리가 항상 그것에 의해서 저항하고 그것에 의해서 반항하는 나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통치권이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거룩하게 된 무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 거룩하게 된 무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여기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어떤 자들이 큰 기업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왕이, 지금도 왕의 나라들이 있죠.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왕이 왕세자로 책봉되고 나서 짧게는 여러 해에서 또 많게는 수십 년을 지나도 지금도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왕세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훈련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아들들, 그들을 위해서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 또 제자된 삶을 사는 자, 이 훈련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는 본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기업을 갖다 누릴 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삶, 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해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참 오늘 이렇게 3박 4일의 시간을 이렇게 바쁜 과정에 정말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을 제자된 자의 삶의 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얼마나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에요. 어떤 거냐? 세상에 우리가 향락과 세상에 어떤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깨끗한 무리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사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생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도제식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교육하고, 또 이것이 실물 교육을 시키시고, 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8장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냐면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또 연거푸서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다굴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결코 나는 부인치 않겠다고,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은 그 요한복음 21장 3절에도 쭉 나오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으로, 또 자신의 경험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년들 여기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어떤 것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교육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나의 어떤 것으로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어떤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끌고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나의 의지로나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고기를 갖다 한 마리도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갖다 보낸 사람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정말 숨어버리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청년의 힘으로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우리의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귀의 길을 칼을 꺼내서 귀를 자르는 그러한 놀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데도 보면요, 거기 보면 열한 제자가 나와요. 열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한 부분은 다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정말 목숨처럼 따르고자 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졌던 자들이었어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자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동일한 말씀은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지 않는 구절로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대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자 했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을 겪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사도행 바울이 거기서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이것은 동일하게 2000년 후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룰까 된가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산재물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재물, 영적 예배, 영적 예배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15장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대해서 달려간 앞서의 믿음에 앞서간 달려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낱낱하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살아가실 때 이 현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삶은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의 기록처럼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책에,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적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놀랍고 위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 버리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달은 자, 구원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을 산제물의 위치에 놓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죽음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산제물이 된다니까 뭐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제물이 되는 나의 어떤 자존심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내가 참지 못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이 산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에는 세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부연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율을 갖다가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같이 경주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자아, 옛 육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나를 갖다 죽음의 위치다 잡고 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가르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것,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그것,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었나?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다스콘스라는 부분인데 현재 분사형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가르치는 것이 삶 속에서 또한 실천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갖다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지키게 하는 것, 양육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 속으로 나타내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누구를 갖다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앞선 인도자들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놀라운 말씀들이 강대상으로부터 전파되어야 되고 또 게르는 개인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권면의 말씀들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 형제는 누구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예,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직속 상관 관등 성명을 갖다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 외우면은 군대 있을 때 정말 기업받은. 근데 직속 상관 관등 성명을 갖다 할 때 보면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그다음에 대대장, 연대장, 그다음에 사단장,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물론 제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실질적으로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마냥 그냥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난 배운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인도하는 자, 나를 구원시킨 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누군가를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은요, 청년회를 이끄는 청년의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장로님들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위에 영적 스승들로부터 각각의 교회에서 배워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전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부모, 영적 스승,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 매일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번 외식한다고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그 외식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나를 갖다가 살찌우고 나의 영을 갖다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매일마다 집에서 먹는 반찬과 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듯 교회에 우리가 마땅한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스승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성도들을 갖다가 계급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자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유전해서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질서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질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갖다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본인은 그 학창시절에 교회 인도자가 이렇게 말씀적으로 별로 이렇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갖고 정말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교재를 선택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다니는 어떤 형제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죠. 교회의 질서를 모르고 교회마다 지금 보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광고를 낸 적이 있는데요. 한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잘 나타냈는데 아들은 그 숙제를 하고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컴퓨터에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각각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코끼리 한 마리가 거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끼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갖다 애써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가정이 가장 당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끼리가 지금 거실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일에만 그냥 충실하게 자기가 나는 이 일에만 하면 돼. 학생은 공부하고 또 아내는 설거지하고 남편은 컴퓨터에 회사에서 있을 업무를 갖다 좀 보고 이 제자도의 부재,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영적인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코끼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거론하는 어떠한 그 도덕적 실패라든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비리 또 신자와 불신자이가 차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용인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에 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뭐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아주 헌신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교회에 와도 손님과 같이 그런 것을 합니다. 소비자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좋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면 저건 나를 따르게 되고, 저것이 별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면 그 말에는 귀를 닫는 그런 소비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면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요. 그리고 오랫동안 용인된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이 정신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전되어서 이제는 급기야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용서받았으니 굳이 우리가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힘겨운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 필요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해준 것은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즐거우냐. 나 구원받았다. 자, 주님 문화 갔으니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주님 그냥 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 그런 말씀이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제자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갖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장로로서, 인도자로서 성도님들이 제자도의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겨가고 교회 오는 것이 어떤 보면 인조해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사도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갖다가 뒤로 재치않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의 의미를 너무나 잘 뭐 해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배움이 없이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 자기 몸을 갖다 스스로 주님 앞에 제단 안에 드리지 못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런 놀라운 자들이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거짓 선생 노릇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 지금 그 발걸음을 갖다가 그 전철을 갖다가 제대로 밟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자의 길은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훈련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자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가 감옥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요, 어떤 십자가를 친다니까 멍에를 갖다 무거운 짐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멍에를 접은 사람만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멍에를 메니까 너무나 기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놀라운 사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십자가 아래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반스테이플 교회에 보면 체프만의 설교를, 체프만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이 체프만의 성자님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맨 처음에는 참, 아, 형제님이 아무리 봐도 말씀에는 은사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고서 강대상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나중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의 뜻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인도해 줄 인도자가 누구인가? 나를 끌어줄 인도자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끌고 가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순종과 복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정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각각의 교회에서 정말 인도하는 장로님들에게 배우고 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형제님을 따르고 보필하고 모세는 누구를 갖다가 그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인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직분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차세대를 이끌고 간 주님 앞에 거룩한 야망을 갖고 있다면 모세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자기 시종으로 자기를 표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내려놓고 산재물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모임에 참 미래가 밝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이런 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찼다는 것을 볼 때 정말 모임의 미래는 밝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용사들이 많은 정말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배출되는 놀라운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